아니 그러면 내기의 맛셋이서 그래? 누가 봐도 지금 내기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내기를 그럼 네. 지금 쏘셨던 총 말고 리벌버 스타일로 하시면은 좀 더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 리볼버? 그러면 그거 할까? 지는 사람이 간식 속이? 지는 사람이 간식 속이? 오케이. 오 좋아 그거는. 이게 큰 돈이거든요 간식이라도 네. 저희끼리는. 저희 간식이 큰 판이에요. 82만 원? 네. 큰 판이에요 큰 판. 네 들어가실까요? 아 네. 진짜. 아니! 총알 없이 연습 네. 한번 해볼게. 네. 약간 신생하실 것 같아. 아니 빵집 들여다보는 뚱보 둘 같다. 야 케이크 나올 시간이다. 이것도 너무 꽉 안 잡으셔도 돼요. 안 흔들려요? 아니 흔들리는데 꽉 잡으면 덕발이 또 세게 들어가니까 똑같이 가볍게 하시던 대로 가볍게 잡으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국가대표 시작. 아, 아닙니다. 야, 하던 걸 해야 되는데 낯선 걸 하니까. 다섯 발 연속으로 해볼게요.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이게 보는 사람도 집중하게 되네. 그치? 와, 어렵다. 오, 잘 쏴. 와. 야, 씨. 진짜 잘한다. 저 하긴 그러니까 국가대표지. 그니까. 끝났습니다. 와 어려워. 오 잘하셨어요. 아 어렵다. 역시 국가대표시네요. 네? 아 어려워 어려워. 와 멋있어. 멋있습니다. 몇 개 어떻게 맞은 거 안 보여줘? 1등이 내기다 아, 보니까 예, 좀 숨겨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수가 이런 또 민간인을 네. 데리고 자 이렇게. 오 기로님 너무 하고 싶나 봐. 그러니까 진짜 약간 흥미 붙었다니까. 흥미 붙었어. 흥미 붙었어. 언니 그거 한번 해줘 카메라에 쏠 수 있어. 이거 한번 이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저 그렇게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2의 김민경이 될 수 있잖아. 아 그럼요. 김혜수 언니처럼 한번 해줘. 여기 하자. 보면서 여기 보면서 쏠 수 있어. 이제 장전하면 바로 타 나가요. 장전을 하고 올리세요. 세게 바로 타. 내가 떨려 무서운데. 어, 이렇게 빡 올라갔지, 지금. 방금 보였지. 이것만 중심만 잡고 이렇게만 안 가면 되겠네. 이렇게만 잡고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영화처럼 쏘면 안 되겠네. 안 돼, 안 돼. 안 되겠네. 큰일 나. 오, 잘 쐈어. 어, 잘 쐈어. 됐나요? 오, 아까보다 많이 맞았어. 아까보다 훨씬 나지 않나. 아, 너무 숨겼지. 뭐야? 오, 숨긴다, 숨긴다. 아, 숨긴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우와. 어, 말았어. 아, 근데 표정은 막 만족감이 있어, 만족감이 있어. 어, 바주카포처럼 들고 이렇게, 왔어. 네. 어, 뭐야, 만족하는데 지금 약간? 이야, 신났어. 근데 이렇게 빨리 늘 수가 있나? 와!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뭔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아, 그런... 아, 뭐야, 떨리게. 쏠수 있어. 계란. 빵 빵.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지한 분이셔. 빵 빵. 뭐 하라고요? 안 맞는 것 같아. 계단 조심하시고. 진지한 분이셔.
와. 이것만 중심만 잡고 이렇게만 안 가면 돼. 이렇게만 잡고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오, 잘 쐈다. 오, 잘 쐈어. 이제 망설임도 없네. 안정감 있게 쐈어. 어디서 왔지? 저 어디서 쏜 거예요, 선생님? 형, 뻗을게. 뭐야? 우와! 장난 아니야! 대박인데? 오, 여기 쐈구나. 오, 여기 쐈구나. 오. 오, 잘 쐈는데, 유나? 오. 와우. 잘하셨어요. 어. 와우. 잘하셨어요. 어. 어. 우와. 어, 웬일이야. 우와, 대박이야. 야, 미쳤네? 우와, 장난 아닌데? 어? 동편. 와! 어. 뭐야? 어, 멋있어, 옥류다. 잠깐만, 나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살짝 봤는데, 아, 지금. 자세 너무 좋다고 민경이가 계속 얘기했어. 내가 봤는데 너무 안정감 있어서 어? 되게 잘 썼는데? 와, 안 흔들리네? 이 생각했어. 아, 이걸 너무 잘하셨어. 그죠? 어. 살살 하려고 이렇게 알려준 대로. 아, 나 살살을 못해. 아, 해볼까요? 이거 내기잖아, 우리.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어. 50점 만점이니까. 제1회 한도초가 네. 사격대회 1등에게는 오늘 하루 원하는 애칭을 어.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꼴등은 네? 간식을 어. 바로 사야 합니다. 아~ 근데 그 간식이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식으로 라스터 편의점. 먹어도 돼요? 유나 간식, 간식. 아. 식사 말고. 어? 동시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3, 2, 1, 공개! 야! 오.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야 홍윤아. 어 뭐야? 중간에 맞췄어. 오, 10점. 와! 10점인데. 얘 다 9점짜리잖아. 지금 10점, 9점, 9점, 9점. 엄청 대박이야. 엄청 잘했어. 와! 고마워. 엄청 대박이야. 엄청 잘했어. 와! 고마워. 내가 잘한다고 했지. 제 1회 사격 대회 1등은 홍윤아지. 홍윤아. 너무 잘했어. 내년에 또 가는 거 아니여? 둘이? 둘이? 같이 가봅시다. 어? 언니는 내년에 그냥 나랑 있어. 어차피 우리 냈다 가면 기내식 한도초 가니까. 아, 전 너무 기분 좋은 게 제가 했던 이 사격을 함께 했는데 어. 너무 흥미를 느끼니까 너무, 너무 신이 나요. 아, 기쁨 한도초 갑니다. 아, 네, 기쁨 진짜 한도초 공감. 가. 사격 너무 재밌는 거 같아. 그치? 너무 흥미 느꼈지? 야! 이렇게 기분 좋을 때 하나 더 하는 거야. 총을? 아니 그러면? 또 새로운 운동이 있어. 자 가보자. 이거 왔잖아. 재밌게 했잖아. 지금 일단 매니저한테 간식을 좀 어? 아니야. 오! 근데 간식은 내가 살게. 왜? 왜냐면은 나는 진짜 한 발도 못 쐈잖아. 그래서 0점인 내가 제가 살게요. 사주실 네네. 거예요? 그래 진짜 마음 편하게 해주자. 제작진분들도 음료수 하나씩 다 드세요. 갑시다 갑시다. 가자. 역시 통이 커. 가자 가자. 그런 거도 좀 더 길게 크게. 가자 가자. 어머 이거 뭐 어머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여기 뭐야? 어머 어머 뭐야? 그럼 어, 이거 봐. 그건 뭐야? 몰라 너무 귀여운데? 춥밥주 아니야? 와 춥밥주 오렌지 맛 우와 잠깐만 안 들려. 이거 완전 무거워. 와 이것도 진짜 무거워. 오!
뭐 미스 카송 아니야? 오, 근데 진짜 무거워. 되게 안 무거워.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예, 예, 지금 갑니다. 예. 아니, 몰라요. 기로 씨 가방 사러 오셨죠? 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두 개 드세요. 저는 퍼플 라인을 굉장히 어, 좋아해요. 두 개. 잘 어울리네. 보색으로 노란색으로. 어, 노란색으로. 오. 오. 잘 어울린다. 빠바바바바. 잘 어울리네. 언니가 지금 그거 들면은 지금 한 810kg 정도 되나? 뭐라고? 아, 그거 알아? 기사에 한도처가 450kg라고? 뭔 소리야? 우리 넷이 450kg라고?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기사 제목이 내가 정확히 기억해. 도합 450kg? 뚱뚱해서 더 웃겨. 근데 아이씨. 450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왜냐면 100, 100, 100 치고 한 명이 150이라는 썰이 또 돈단 말이에요. 아, 누가 100이에요? 네? 100이... 아... 민경 씨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200kg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발. 뭐야. 근데 여기는 110이고 뭐야 도대체. 그래서 여기가 아까 약간 고대 운동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되게 고될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어, 라임이 아주 좋아.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거니까 안 해보던 운동이니까 한번 배워보자고. 선생님 안 계셔? 선생님 계시지. 선생님. 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고대인이 오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어디 보고 인사? 저희 보고. 저 보세요. 아니, 둘이 마주 보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덕 김주현입니다. 방덕, 방덕, 방덕. 성공한 덕후처럼 방구 덕후 이런 건가? 방망이 덕후입니다. 아, 방망이 그래도 맞췄어, 비슷하게. 아, 여기가 그러네. 아, 방망이 덕후. 네. 오. 이게 근데 무슨 운동이에요? 예, 뭔지 몰라서. 이게 고대 운동이라고 하고요. 고대 전사들이 힘의 기원을 찾기 위해 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운동이 맞아요. 전사들이 했던 운동 중에 네. 가장 메인이 되는 운동이 바로 방망이 운동이에요. 방망이 운동이요? 네, 그 방망이 운동을 네. 다 같이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뭔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처음인데 무거운 거. 어머머머머. 들어봐라. 뭐 이렇게 가볍게 들어? 되게 큰 핫도그 느낌. 어, 맛있겠다. 어, 무거운 몇 킬로예요? 아니, 이걸 한 손으로 그냥 들어? 아, 네가 그게 못 들 만큼이야? 오. 이게 몇 킬로예요, 선생님? 이게 15킬로, 15킬로고요. 아, 그 15킬로가 30킬로네. 아까 호기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오, 역시. 네. 저 보자, 우선은.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오, 무서워. 오, 오, 나, 나, 나. 어머! 우와! 거짓말. 어머! 우와! 거짓말. 거짓말. 뭐 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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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기술이 있고요. 네. 이거를 좀 빠르게. 어머, 어머, 어떻게?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아니 그 왜 전쟁에 나가서 그럴 여유가 있어요? 그거 돌릴 여유. 우와. 선생님 그거 하면 어깨 풀리나요? 계속 이렇게. 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원형적인 움직임이어서 어깨가 오히려 풀리고 목이랑 등 이런 데 많이 굽어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펴지고 되게 도움도 많이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역도도 그렇고 드는 게 무게별로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있잖아요. 네. 어, 그럼 이거는 어, 뚱뚱할수록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정해져 있어요. 15kg를 기준으로 3분 안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경기예요. 아, 예전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면 돼요. 사실 이게 체급 경기가 없어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사실 되게 유리해요. 아, 좀 힘이 세니까. 선생님도 혹시 그 대회 나가셨어요? 네, 저도 나가고 있어요. 혹시 등수에 드셨나요? 네, 2017년에 동메달 따냈어요. 그래서 저 해골바가지가 메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 중에 하나 걸려있긴 해요. 근데 저희 팀에도 국대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저희도. 아, 맞다. 저, 네.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오. 예. 450kg 기사 혹시 보셨나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호기심은 생기니까 네. 한번 살짝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선생님 자 제가 무기를 지급을 해드릴게요 무기 오 멋있다 약간 웅장해지는데 그치 무기지 우린 전사들이니까 우린 전사야 이제 이걸 가지고 방망이를 정말 휘둘러 볼 건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고대 운동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네. 첫 번째 팔 힘은 쓰지 않는다 팔 힘 쓰는 걸 알았어 나는 팔 힘을 많이 쓰는데 그럼 어디로? 척추에 힘을 써야 돼요 와 그래서 오. 이렇게 와 이게 어깨 앞에 이렇게 착지시키듯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착지를 해놓고 잡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착지하듯이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괜찮죠? 이러다 순간 깨질 수도 있어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원칙 갑니다. 후진은 없다. 오, 후진은 없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방망이를 제가 뒤로 넘기려고 하면은 네. 이렇게 가슴을 후진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게 아니라 전진하듯이. 이런... 앞으로 내밀듯이, 내밀듯이. 전진하는 기세가 중요해요. 오우씨,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아우, 이거 아니야? 이러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아. 이제 음악이 들어가고 다 같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북소리 들리시죠? 네. 네. 자, 오른발부터 준비. 둘, 시작. 하나, 둘, 쓰리, 포.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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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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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팔이 안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약간 승모가 조금 시원해요. 오, 네, 오히려 마사지가 돼서. 근데 진짜 선생님 제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온 몸에 땀이 나면서 뭔가 내 몸에 독소가 빠지는 느낌 맞나요? 맞을 겁니다. 언니 빨리 일어나. 아니 선생님 이거 막 되게 큰 걸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얘 몇 킬로예요, 선생님? 20킬로. 그럼 40킬로를 그런다고? 이걸로 해볼게요. 우와. 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볼 거야, 진짜. 아. 이런 느낌이야. 해보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발 찢어질 것 같아 아니, 몸이 넘어가실 것 같아 선생님 우와 와 아니 어떻게 저 어머 아니 어떻게 저 어머 아니 무슨 마사지기 롤링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저 어머 우와 이거 안 해봤으면 뭐 이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네. 왜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랬죠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왜 힘들어요? 힘은 든데 네. 내 안에 숨겨진 척추의 힘을 그러면 선생님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근육을 단련시킨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필요 근육이 없는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원래 한 체중이 60kg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도 많이 붓고 그럼 저희 더 부어요? 그럼 나 못해 안 돼 그쵸 저 이게 근육이 되는 게 더 끔찍한데요 지금? 그러면 450이 아니잖아 그때는 500 아니야? 이제 도합 550kg 한도 초과 뚱뚱해서 더 웃기다 발표하겠지. 아니면 이제 못 걸어서 더 웃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들은 다들 앉아서 한다 이러면서 우와.